진짜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? 도토리 키재기? 또이 또이. 와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네. 아프리카 TV에서 롤을 하고 있는 네. 꽈뚜룹이라고 합니다. 시작하셨어요? 오늘 또 와서 한 끼나 찍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방송 아신다 해서 잠깐 뭐 같이 할까요? 해가지고 한 끼나 게스트 비밀인데. 아, 저 이거 너무 떨렸어요. 이거 뭔 얘긴지 해도 될까요? 네, 해도 돼요. 아니 뭐냐면은. 제가 이제 꽈뚜룹님 한 끼 내놔라는 콘텐츠가 있어요. 콘텐츠 제의를 주셨을 때 아 뚜룹님한테 뭐 해드리지? 아 나 요리 못하잖아 얘들아. 뚜룹님 오면 나 진짜 뭐해?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한 끼 내놔 나온다는 거를 뚜룹님한테 영도를 이렇게 보낸 거지. 근데 그때 뚜룹님이 어떻게 하셨죠? 그 영상 보고. 아 저 비밀인데. 근데 지금은 조금 순한 맛이고 영도 보시면 진짜 화나신 것처럼 아 아 진짜 비밀인데 왜 말하셨어요 자네님들 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저도 그 영도를 화내시는 영도를 보고 해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비밀로 해줘 이렇게 존나 어이없지 않아요? 여러분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. 이 말 자체가 너무 모순 아니냐? 천 몇 명이 보고 있는데.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방송 끝나서 내가 그때 뚜루님한테 정말 사과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난 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. 사실 제가 그렇게 진지한 성격이 아니거든요. 근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만 볼 수 있는 그 카카오톡창 있잖아요.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쁘실까서 한 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이래서 아무튼 이렇게 써서 보냈거든요. 진짜 진지하게 써서 보냈는데 뚜루님이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진짜 이거였어요. 놀리기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종종 정색 갈 예정입니다. 전 그 당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전 뚜루님이 저 손절하신 줄 알았어요. 저 되게 화를 별로 안 내는 타입이에요. 아 진짜요? 제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네네 다 아세요. 그 물음표 나오는데 다 놀리는 거예요. 스트리머 한번 꼴받게 하려고. 인정. 저도 이제 제가 섹시하잖아요. 근데 제가 아 여러분 저 섹시하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물음표 치더라고요.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꼴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물음표 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감사해요 여러분. 다 인정해주신다는 걸로 알게요. 네 일단은 19년도에 뚜룩님을 처음 이제 뵀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. 뚜룩님 잘생겼단 말을 1년에 한 7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. 제일 사생팬 아니에요 그 정도면? 아니 그냥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하고 그랬어요. 쌤박 파티는 인정을 해. 왜냐? 샵을 갔다 갔어요 그날은. 그날을 생겼어요 그때요. 심지어 그때 조명도 저 이렇게 누가 앞에서 잘생겼다고 한 거 처음 들어봐요. 아 진짜요? 부끄럽거든요? 아 그러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. 반응 안 하셔도 돼요. 전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진짜 그때 조명도 파티라서 좀 어둡고 막 반짝 현란하고 막 뚜룩님 진짜 개잘생겼고 막 머리도 이렇게 세팅해있고 키도 되게 크신 편이라가지고 웃었어요. 저 그때 19살이었거든요? 그렇게 진짜 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외국인 잘생긴 오빠?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2000 years later. INTP라고요? 네. 아 저는 ESFP인데 약간 칭찬 알레르기 있어요. 아 또 어때요? 그렇죠. 네. 네. 저는 제 할 말 못하면 답답해서 알레르기 나요. 저희 진짜 안 맞네요. 그냥 팬으로만 그냥 살게요. 키가 149더라고요. 저 소대장님이요. 비슷해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. 안 비슷해요. 아니 제가 여전히 더 커요 진짜. 제가 재봤어요.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? 도토리 키재기? 또이 또이. 서서 보여드릴까요? 키 아, 그래요 차이? 그래요 한번 그러도록 합시다. 몇이세요? 81. 보시면은 별로 차이 안 나요.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제 어깨에 눈이 있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막 제가 엄청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그냥 평균적이에요. 모델 초딩. 지금 제 쪽에 자막 달아준 것 같거든요. 손도 되게 작지 않아요? 맞아요. 아까 요리할 때 이렇게 찍으면서 봤는데 무서웠어. 칼질이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. 아 예. 이렇게 만약에 진짜 실수로 잘라. 그러면 손가락이 안 보일 것 같았어. 너무 작아서. 너무 작아서. 네.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잘려도 네. 여긴 남거든요. 네. 근데 얘는 잘리면 없을 것 같은 거야. 저도 손가락 마디라는 게 존재해요. 내 손이 진짜 작기는 한데 사랑하는데 문제는 없어요. 전 손이 커요. 아 좋겠네요. 자림님 애교. 아, 제 애교 보실 수 있으세요? 아 예. 아 한번 해보세요. 좀 귀여워요. 저는 진장님이에요. 지금 혹시 제가 어떤가요? 아 해주세요. 그 유튜브에 올라갔어요? 네.
싫어요 비율 많죠. 아니요. 이것도 제가 19살 때 애교 부린 거거든요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예쁩니다. 왜 근데 섹시 컨셉이에요? 어, 저 섹시 하잖아요. 아유 왜 그래? 와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.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아니 그럼 제가 안 섹시해요? 어, 네. 섹시하다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? 좀 이제 베이비 페이스에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좀 섹시하잖아요. 아 게스트가 편하네요. 네, 진짜 편해 보이죠 지금. 게스트가 좋네요. 좀 덜면 되잖아 이거. 맞아요. 아 난 진행병이 너무 오져요. 면접도 진행해야 돼. 한끼 내놔 진행하죠. 찜질방 ASMR 제가 진행하죠. 게스트 오면 막 진행하죠. 네. 그러니까 나는 이게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. 뚜루님 그 면접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. 한번 그 진짜 콘텐츠 하시는 것처럼 저 면접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왜냐면은 그 뚜루님이 엄청 예전에 네.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다음 면접 누구 할까요?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저요 진 자리며 했는데 씹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? 마팔 했었어요 그때? 그럴걸요? 그럼 아닐걸? 맞아요 씹었어요. 그래서 그냥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시츄에이션 해보고 싶어요. 아 그러면 네 해보겠습니다. 네 저 말을 좀 내려놓고 오겠습니다. A few minutes later.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네. 아 어떻게 하다가 지원하게 되셨나요? 여기 뭔데요? 반도체 회사입니다. 아 제가 반도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? 반도체란 뭐라 생각하세요? 도체가 반인거요. 아... 반도체로 삼행시 반! 반반하게 생기셨네요. 도! 도도하게 생기셨네요. 체! 최고예요! 하하하 여튼 네. 보면 고깃집 알바를 하셨네요? 아 네네네네 알바했었죠. 고깃집 알바는 왜? 고기가 맛있잖아요. 휴 그때 DM 안 보길 잘했다. 아 왜 그래? 저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면접자 하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 안녕하세요. 쭈룸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성적이 저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 이렇게 엄청 올랐다가 3학년 때 또 떨어졌네요. 크게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을 한 거죠? 수학이 잠시나마 재밌었습니다. 지금은 재미없고? 네. 그럼 뭐 다른 거 재미있는 건 있으세요? 이 학교에 붙으면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. 아, 저희 학교 수업 중에 어떤 게 좀 궁금하신가요? 그 영상학개론이요. 영상학개론은 없는데요? 무슨 학교죠? 반도체 학교입니다. 잘못 지원했네요. 옆에 학교를 지원을 했네요. 마지막으로 네.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? 좀 진작에 되나요? 아 하세요. 그러니까 사실 자림님이랑 네네. 방송을 처음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기뻤고 네. 사실 네.